우주는 때때로 기괴한 형태의 천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하죠.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주에서 포착된 무서운 사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은 지구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도 유령들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사진은 마치 부패한 유령이 붉은색의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령은 붉은색의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 사진의 정체는 폭발한 별의 잔해가 만들어낸 성운의 모습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를 가리켜 신의 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표정에서 온몸이 불타오르는 극한의 고통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이렇게 두개골만 남아버렸습니다. 이곳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진짜 지옥의 모습인 걸까요? 실제로 이 모습은 페르세우스 성단을 X선 관측 장비로 촬영해서 얻은 사진입니다. 마치 거대한 악마가 날개 또는 망토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영혼들이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천체의 정체는 지구에서 약 1470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 성운입니다. 이 성운의 이름은 SH2-136이며 일명 유령 성운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골이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던 도중에 이 해골을 만나게 되면 정말 소름 끼칠 겁니다. 사실 이 천체의 정체는 2015 TB145라는 이름의 소행성인데요.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2015년에 처음 포착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의 지름은 약 650m에 달하며 현재 위험한 소행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천체는 지구에서 약 16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성운을 가리켜 두개골 성운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그 생김새 때문에 팩맨 성운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부패한 팩맨이 우주의 공간을 한입 베어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사진은 나사의 와이즈 탐사 위성에 의해서 촬영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늙은 마녀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과학자들도 이 성운을 마녀 머리 성운 혹은 마귀 할멈 성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코와 그 위에 퀭한 눈 그리고 주걱턱 모양이 섬뜩해 보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사우론의 눈과 닮아 있습니다. 톨킨은 사우론의 눈을 불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묘사했었는데요. 이 천체는 톨킨이 묘사한 모습에 정확히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체는 정말 사우론의 눈인 걸까요? 사실 이 사진의 정체는 포말하우트라는 항성이 뿜어내고 있는 먼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직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얼굴 모양을 하고 있는 소름 끼치는 바위를 발견해냈죠. 이 사진은 1976년 나사의 바이킹 1호 궤도선에 의해 촬영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은 화성에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바위를 다른 각도에서 촬영했을 때는 인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착시로 밝혀졌지만 이 사진은 확실히 기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유령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천체의 이름은 NGC-2080이며 과학자들은 유령 머리 성운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거대한 유령은 약 17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는 유령의 두 눈은 실제로는 별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주에 살고 있는 거대한 독거미의 모습입니다. 이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왠지 이 거미의 공격을 받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미는 우리에게서 무려 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천체의 정체는 거대한 별들을 만들어내는 가스와 먼지입니다. 이 천체는 마치 으스러진 호박처럼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생물의 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천체의 정체는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항성입니다. 태양보다 10배나 더 크지만 자전주기는 약 5일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으스러진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항성은 우리 태양의 수천 배에 달하는 속도로 X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두 개의 쌍성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